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쇼츠에서 본 거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정말 개념 없는 종업원의 반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국의 한 초밥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일단 보시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두에 있는 한 초밥집. 손님이 자신이 시킨 대게초밥에 기생충알이 있다고 종업원에게 말하자 종업원이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괜찮은 알이라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이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자 수많은 네티즌들은 해당 종업원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풀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상황은 반전됩니다. 풀영상을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종업원의 태도가 훌륭하다면서 저 아른 게 거머리알이고 먹어도 신체에 무방하다는 댓글들을 달았는데요. 한편 그래도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취소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손님이 기생충 알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한 것도 조금 이상하고 마지막에 사과하면서 취소를 해드릴까요? 라고 했던 부분은 싹 잘라놓고 고객에게 이 기생충은 뭐 먹어도 무해하고 이 얘기만 했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업원이 비난을 받았죠. 왜냐면은 무해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효모물질이 붙어있는데 무조건 바꿔줘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풀 영상이 공개되자 이 종업원의 태도가 너무 성숙하게 의연하게 잘 대처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영상에서의 포인트는 종업원의 성숙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다루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댓글에서는 약간 이상한 쪽으로 불똥이 좀 튀었어요.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일단 보면은 초밥집 손님이 자신이 시킨 자, 요 사진 있죠. 요 대게 껍데기에 알이 세 개가 딱 찍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사진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보면은 또 참깨가 아주 작은 것들이 깨알처럼 박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걸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장면. 기생충알이 있다고 종업원에게 말하자. 자, 여기 이 껍데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깨알같이 작은 알들이 붙어있죠. 자, 그러면 큰 알은 뭐고 요 작은 알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기생충알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독자분들이야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네티즌들끼리 이게 지금 기생충 알이다 아니다라 놓고 막 여기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기생충 알이 아니더라도 이물질이 붙어있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 나올 수 있냐라고 댓글 논쟁이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게를 아직 한 번도 못 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해산물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이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혐오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기생충 알이 아니고 거머리인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머리가 아니라 바닷거머리류의 일종입니다. 대게에 붙어 사는 거머리를 대게가 이제 칸이거든요. 칸이 비루라고 하고 대게에 붙은 알을 난낭이라고 합니다. 요 거머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 새끼손가락만큼 굵은 것도 있고 또 그보다 훨씬 아주 실제랑이처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좀 크기도 다른데 저 여기 앞에 크게 박혀있는 요 세 개 있죠. 요거는 태어나서 다 자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껍데기에다가 알을 낳고 어미는 떨어져 나가고 다시 태어나면은 그 새끼거머리는 어디로 갈까요? 대게 껍질을 파고들까요? 그럴 수가 없죠. 대게 껍데기 얼마나 단단한데 깨어나자마자 대게 껍데기를 떠나서 바닷속을 부유하다가 또 적당한 생물에 부착이 돼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작은 거머리류도 있습니다. 예, 요 지금 보면 약간 꼬물꼬물거리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바로 작은 거머리류인데 어쨌거나 이런 바닷거머리류는 인체에 무해하고 껍데기에 붙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게를 먹을 때 껍데기를 우적우적 씹어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요 종업원이 이것들은 이미 죽은 것이고 완전 저온이 있었던 거라고 했는데 이제 살짝 핀트를 이제 잘못 짚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저온이라고 한다면 냉동대게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당연히 냉동했으니까 이 알은 죽은 알이 되겠죠. 유전란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거는 삶거나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먹고 있는 와중에 이 알에서 부화될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애초에 고객이 주문하고 저걸 왜 먹어도 되냐 이거야. 대게 초밥을 시킨 거지 기생충을 시킨 게 아니잖아. 저건 가게의 문제가 맞지. 당연한 거 설명 안 해. 박해벌레도 죽은 거면 먹어도 된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바꿔주는 게 맞는 거 아님. 저거는 박해벌레랑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생충 알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머리알은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노답이네. 대게다리 시켰지 거머리야 시켰냐. 손님을 우롱하는 걸로밖에 안 보임. 근데 그 밑에 이제 대부분 자연산 대게에 붙어있는 생물인데 굴먹을 때 껍질에 붙어있는 따개비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따개비는 최소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저거는 거머리알이잖아. 따개비랑 거머리랑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행 갔을 때 조개구이 만드실 때 굴이랑 가리비 같은 거 한 가득 나와서 구워 드실 텐데 그 껍데기에 따개비만 있을까요? 잘 보면은 흐물흐물한 유령 멍게를 비롯해서 심지어 지렁이도 있습니다. 요 길다란 관으로 돼 있죠. 이거 우리 평소에 많이 보던 건데 이게 뭔지 생각 안 하고 거의 무심코 넘겼을 겁니다. 이게 석회관 지렁이라고 그 안에 아주 실정이 같은 게 들어있어요.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굽거나 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그냥 죽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속살만 먹지 그 껍데기를 씹어 먹진 않잖아요. 대게 껍데기에 거머리 알이 붙어 나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가리비며 요 홍합이며 굴 껍데기에 지렁이 나왔으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알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자연산이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부착생물, 그 부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냥 개의치 않고 먹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그 속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선이었다는 것이죠. 밑에 여러 댓글이 달리네요. 님, 대게 직접 본 적 없죠? 먼 대게를 못 봐, 열 번은 더 먹은 듯. 그랬더니 수산시장에서 사본 적은 있고 수산시장에서 직접 보면 기겁하겠네. 자,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서비스 거지 같은 곳에서 먹으면 저런 거 붙어있는 걸 당연한 듯이 먹냐? 안쓰럽다. 저 알은 대게만 있는 게 아니라 홍게도 붙어있고 킹크랩도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아니라 뭐 횟집이나 대게 전문점에서 사드셔도 어떻습니까? 붙여서 나온 것들 알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게를 파는 식당 중에 열 곳이면 열 곳은 다 저 알들 일일이 다 쳐내고 제거하지 않을걸요. 다 서비스 그제 같은 곳일까 싶네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제대로 정보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저렇게 기생충 알이 붙어있는 건 그만큼 수요 좋고 신선한 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생충 알이 아닌데 자꾸 예, 어쨌든 그런 알들이 많이 붙은 것일수록 신선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 신선도와는 요 난낭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죽은 지 한참 된 것도 그 난낭은 그대로 붙어있으니까요. 이제 다만 난낭이 많이 붙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게는 홍게 이제 모든 갑각류들은 1년에 한두 번씩 탈피합니다. 즉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을 합니다. 레벨업이 되는 거죠. 허물을 벗는데 온갖 힘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은 차있던 살과 장도 다 소비가 돼요. 그래서 허물을 벗은 지 얼마 안 된 게는 껍데기도 물렁물렁할 뿐더러 안에 살도 없고 장도 없는 한마디로 상품성이 제로인 겁니다. 그랬던 애가 또 한 수개월이 지나면 껍데기가 단단해지고 그 사이에 먹이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과 장이 차겠죠. 그러면 걔가 한 곳에만 있겠어요?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온갖 부착생물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중에 이제 거머리알도 거기에 붙게 되겠고 자 그래서 거머리알이 즉 난낭에 많이 붙었다는 것은 이 녀석이 허물을 벗은 지 꽤 오래됐구나. 자 지금 사진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징그럽다고 피할 게 아니라 얼른 사가야죠. 왜냐면 허물 벗은 지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다시 새 옷을 갈아입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살이 꽉꽉 찼죠. 그래서 자 난낭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일수록 신선하다가 아니라 살이 꽉 찼을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그렇다면 난낭이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껍질 깨끗한 것은 살이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난낭, 즉 거머리가 많이 서식하는 해역이 있고 거머리가 서식하지 않은 해역이 있습니다. 거머리가 많이 서식하는 해역에 사는 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될 경우 난낭이 많이 붙게 되고요. 거머리가 서식하지 않은 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게들도 허물을 벗고 살 텐데 아무리 허물을 벗고 오래돼도 그 거머리 자체가 살지 않으니까 난낭이 없겠죠. 그래서 난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율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다만 난낭이 많이 붙어있으면 수율이 좋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다들 귀찮다고 대충 세척해서 저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씻어서 찌는 게 맞는데 씻는다고 이 난낭이 제거되지 않아요. 요거는 칼로 깎아내듯이 깎아야 됩니다. 아니면 철수세미로 완전히 벅벅 문지르던가 그러면은 난낭이 깔끔하게 떨어지기보다는 긁히면서 찌부대거나 뭐 하겠죠. 그럼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고 자 이것과 비슷한 예시가 얼마 전에 제가 아귀에 붙어있는 요 알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 지금까지 우리가 알로 알고 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알고 봤더니 이건 알이 아니었다는 거.
기생충이 만든 종양 덩어리였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댓글들은 굉장히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의 줄이었어요. 정말 유익합니다. 상인분들도 안타까워하기보다 더 깔끔한 식품 제공을 위한 컨텐츠임을 인지하여 주시면 아기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도 좋고 유익한 영상임에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 소비자들이 한동안 기피할 수도 있겠네요.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귀찮고 어려운 작업을 할 리도 없고 뭔가 불편한 진실을 알아버린 느낌. 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진 않지만 몇몇 상인분들은 정체를 알고 있는 상인분들은요 손질할 때 이거 다 제거를 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아기를 판매하는 상인이나 음식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겠습니다만 그걸 빌미로 제 영상의 의도와 저를 뭐 다짜고짜 비난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당장 아기의 이 속에 있는 요거 기생충에 만든 종양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아기와 관련된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물론 당장은 이거를 보고 아 입맛 떨어지네, 아기를 정말 맛있게 먹는데 이제부터 아기를 끊어야겠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일시적이에요. 아기를 즐겁게 평소에도 맛있게 드셨던 분들이 이걸 안다고 아기를 안 드실까요? 지금 당장은 이제 징그럽고 몰랐던 것을 알아서 불편하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이제 손질할 때 좀 제거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아기를 내가 손질을 했는데 이런 거 제거 안 하고 잘 팔았는데 아 저 입질이 추억이 저거 개인이 저거를 소개하는 바람에 손질하는데 귀찮음만 늘었다. 물론 이제 불평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손님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거를 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마트에서도 아 지금까지 몰랐는데 손을 잡고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거를 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수산 선진국으로 가는 이 과도기 이자 진통인 거예요. 대게 껍데기에 붙어있는 낙농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쇼킹하죠. 이게 뭐 거머리 알이 됐든 기생충 알이 됐든 이물질인데 이게 먹는 음식이 왔으니까 얼마나 이 징그럽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만약에 저 같은 이제 수산물을 알리는 사람이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면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은 그런 불편함, 그런 관념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컴플레인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무지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긴 한데 정보가 알려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가 알게 됨으로써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그 산업이 변한다. 그게 이제 음식 선진국들이 겪었던 진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진통을 겪고 있고 또 일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기도 이런 과도기를 거치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다수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제거하고 가는 것으로 모든 아기 산업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불편 없이 먹었으니까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식품위생법이 새로 개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제거를 무조건 해서 막 포장이 돼야 되고 배송이 돼야 되고 그렇게 바뀔 확률은 당장 낮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있었던 한 초밥집에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랐던 분들한테는 이게 좀 유용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게 킹크랩 홍게 드실 때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